서민들의 애환과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속담. 그런데 울산만의 속담이 있다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는지요? 그 속담들을 스토리텔링 뉴스 조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1916년 공설시장이 열리기 140년 전부터 존재했다는 기록이 전해 내려오는 남창오일장. 바다와 가까워 해산물과 내륙의 곡물을 주고받기에 안성맞춤의 위치였습니다. 장날이면 이 같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물론 모처럼 반가운 얼굴을 만나 대포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습니다. 상관없습니다. 여자분들 모르도 남자는 자고 막을 때 한잔 하고 이래가야 기분이 나지, 안 그러겨? 그러다 보니 술이 다소 고하게 됐는데,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남창장 됐다입니다. 소꾸지과가 팔고 돼지꾸지과가 팔고 그러니까 술다 잡수고 이딱 삐딱이가 오니까 우리 어른들이 또 남청장 되었다 이랬었대. 시내의 한 노인회관을 찾아가 봤습니다. 명지천대 개똥 들고 삼배 주문에 어서 들었다. 내가 한만 거지 같아도 나는 의사다. 응? 범을 피하면 예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왔다고. 예수가 뭐예요? 예수가 눈 빨간 예수 모르는겨? 모르지. 모르지 그자. 콩깍지 대신 명태 껍질을, 떡광주리 대신 떡반티, 거미의 울산 사투리는 구미입니다. 이미 알려진 속담이 울산의 억양강한 사투리로 변신한 겁니다. 경주지방이나 부산 보면 약간의 그쪽 그 억양을 보면 약간의 멜로디가 좀 섞인 건 그런 게 있는데, 울산에 아주 투박스럽습니다. 그냥 그걸 표현을 울산 사람은 무대다 그런 말을 한단다 그래. 거친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. 이렇게 외국 침범도 많았을 거고. 울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속담도 있습니다. 굉장히 웃었다는 뜻의 창지가 고쳤다. 만만한 사람한테만 달려든다는 애동호박의 말받기. 진달래 지면 연달래를 보라는 아내 잃은 남자는 재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문출이라는 사람 이름인데, 뭐 떡을 해 먹으려고 살을 갖다 늘어놓으면은 뭐 비가 와가지고 떡 못 해 먹고 뭘 하려면 안 되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아이고 복도 문출내보기다 이런. 울산인의 삶의 애환이 녹여 있는 속담이지만 체계화된 연구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120만 인구 중에 울산 토백이가 20만도 안 되거든요. 울산 말도 아니고 표준어도 아니고 각 지역의 언어가 이제 막 섞여 버렸습니다. 그래서 울산의 특별한 어떤 속담이다, 특별한 어떤 어투다 이런 게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요.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.